지우가 D에 8 하기로 했고요. 오케이. 우리 같이 뭐뭐 하자를 쭉 배웠네요. 자, 준비됐나요? 예. 오케이. 그래서 우리 수영하러 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Let's go swimming. 하면 되겠죠? Let's go swimming. 그렇죠? Let's go swimming.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가자. Let's go. 뭐 하러? Swimming 하러. Let's go swimming. 자, 그래서 go swimming의 뜻이 뭐죠? 그렇죠. 수영하러 가나. 무슨 시 덩어리죠? 그렇죠. 얘가 하다시니까 하다시 덩어리죠. 그래서 let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합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우리 먹읍시다 하고 싶으면 뭐가 뭐라 하면 될까? 우리 먹자. Let's eat 하면 되겠죠. 우리 먹자니까. 그렇죠? 우리 놀자 하고 싶으면. 그렇죠? Let's play. Play가 놀다니까. 축구하다가 뭐죠? 사커는 그냥 축구고 축구하다. 플레이 사커인데요. 전에 배웠는데요. 맨날 지금 안 배웠대. 축구하다. 플레이 사커. 그럼 우리 축구합시다. Let's play soccer. 그러면 점심 식사가 뭐죠? 그러면 우리 점심 먹읍시다 하고 싶으면 Let's eat lunch 하면 되겠죠. 우리 수영하러 갑시다는 Let's go swimming. Let's 뒤에 뭐뭐 하자란 말을 넣으면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라는 말이 된대요. Let's go swimming. 그랬더니 Sorry, I can't. Sorry, I can't. 오케이.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Let's go swimming. 그랬더니 미안해 못하겠어. Sorry, I can't. 뒤에 생략된 말은 Sorry, I can't. 됐습니까? Sorry, I can't go. Can't 뒤에 무슨 시가 온다고요? 하다 시가 오면 뭐뭐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영하러 가자. Let's go swimming. 미안하지만 난 수영하러 갈 수가 없어. I can't go swimming. 됐습니까? Sorry, I can't. 그다음에 우리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Let's go fishing. 오케이, 그랬더니 Sorry, I can't. I'm sick. Sorry, I can't. I'm sick. 오케이, 그래서 우리 낚시하러 가자. Let's go fishing.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나는 못해. Sorry, I can't. 뒤에 생략된 말. Sorry, I can't go fishing. 됐습니까? 저 can't 뒤에 아이고 왜 이렇게 피싱이 안 써지냐. Can't 뒤에 하다시를 입어넣으면 뭐뭐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못 가는 이유도 얘기했어요. 난 아파요. I'm sick. sick의 뜻은 아픈이란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합쳐서 아프다를 만들어 주겠죠. I'm sick. 난 아프다. 아파서 못 간답니다. 오케이. 이지 피지? 쉬웠나요? 표정은. 표정은 되게 피곤하네. 안녕하세요. Sorry, I can't. I'm sick. 계속해서 우리 도보 여행하러 가자. Let's go hiking. Let's go hiking. 그랬더니 미안, 못해, 난 피곤해. Sorry, I can't. I'm tired. Sorry, I can't. I'm tired.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우 단어 연습. 오케이, 의미 제시. 그래서 물건 사는 것, 물건 사는 중인 쇼핑. 쇼핑. 오케이, 그래서 이 쇼핑이 있던 얘기는 모두 있던 얘기고, 샵도 있던 얘기고, 샵의 뜻은 가게란 뜻도 있지만, 뭐 하다, 사다란, 하다시도 된단 말이에요. 하다시라야지 이렇게 ing를 붙일 수가 있는데, 샵 같은 경우에는 애가 생긴 게 썰렁하게 생겨서,
P를 한번더쓰고 ING를 붙이는이런규칙이나중에천천히보게되겠고요오케이그래서 go shopping 하면 go shopping 의뜻은쇼핑다그렇죠그렇습니까뭐뭐하다앞에 to 를붙이면가는것을좋아한다는거죠 I like to go shopping 그러니까 shopping Hey, Jiu, do you like to go shopping? No, I don't. Okay, 알겠습니다되게표정보니까되게싫었나봐 다리가아프다 다리가아프다 Okay, okay, I see. 알겠습니다 Shopping. Okay, 그다음에수영하는거수영하는중인 Swimming. Swimming. Swimming 도마찬가지수영하다가있죠안녕수영하다 swim 이죠마찬가지마지막글자를한번더쓰고다그런건아니야어애가끝에끝부분이애가솔렁하게이렇게생겼으면한번더쓴대요이렇게하니까너무복잡하게생겨졌지 예알겠습니다 swimming 오케이그다음에도보행하다 hike hike 오케이그래서뭐뭐하다했습니다하다이로끝나는하다시에 ing 붙일때는이를빼고 ing 그러면도보행하는것도보행하는중인이렇게바뀌겠죠오케이 hike 어새로비구나잠깐만앉아서기다리세요조깅하다 jog jog 오케이혹시이거웅진패드로공부해본적있어요네어해본적있어요어오케이잠깐만요그러면그다음에조깅하는거조깅하는중인조깅조깅도 g 를한번더쓰죠 jogging 됐습니까오케이그다음에미안한 sorry sorry Okay. 그다음에낚시하는것낚시하는중인 fishing fishing okay. 그래서우리는낚시하러갈거야바다에서 we'll go fishing in the sea fishing okay. 그다음에물고기낚시하다 fish fish okay. 얘도이렇게하다시가될수있으니까또뭐도붙일수있냐 ing 도이렇게붙일수있는거예요그렇습니까난낚시할수있어 I can fish fish OK, 수영하다 swim 하다시니까또 ing 붙일수있죠 swim 그다음에 ing 붙일때는조심해야될게 m 을한번더쓰고 ing 한다그는수영을잘할수있다 he can swim well swim OK, 그다음에아픈 sick 무슨시죠그렇죠 sick. 그러니까이렇게 비동사를쓰는거죠 my sister 여자형제죠안만길어봤자뭐로바꿔쓸수있으니까그렇죠그러면 she am sick 이야 she are sick 이야 she is sick 이야당연히그렇죠 she is sick 됐습니까 sick 그다음에가다 go, go. 가다시죠 okay, 우리지금가자 let's go now okay, 가게 shop shop okay, 우리는쇼핑합니다 on Saturdays 토요일마다가되겠죠이건토요일마다쇼핑한다샵 okay. Okay. 마트에먹을거사러가나 okay. 그다음에도보행하는것도보행하는중인하이킹하이킹 okay. 그래서우리도보행하러가자일주일에한번씩 once a week 하이킹 okay. 생각 idea. idea 그거참훌륭한생각이다 that's a great idea okay. 피곤한 tired, tired. 오케이그래서너는매우피곤해보인다오늘 You look very tired today Tired 우리뭐뭐하자 Let's Let's 뒤에는무슨시가온다바다시가오죠오케이잘했습니다시험치고요